자, 만약에 떨어지는 순간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야. 나도 가보진 못한 곳이지. 야너 저런 걸 가는 게 어딨어. 하나 둘셋 야. 역시 너무 잘생겼다. 덩치가 되게 정말 잘했어.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? 지금까지 내가 쫓아다니던 오빠들이랑 다르게, 와, 그냥 뒷모습만 봐도 빛이 막 나는 것 같다니까? 어, 너무 잘생겼다. 헐! 얘 조심하려. 아, 머리야.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차리니까 벌써 밤이야. 뭐 어떻게 된 거지? 아, 이 병원에 가든가 해야지. 아, 머리야. 방금 뭐가 슝 하고 지나가지 않았나? 아이, 기분 탓인가? 아, 머리가 아프니까 뭐야? 분명 뭐가 지나갔어. 어, 뭐지? 헛개 보이는 건가? 너 내가 보이지? 안 보여. 거짓말. 넌 내가 보이는 거야. 아니야, 안 보여. 없긴 왜 없냐? 여기 떡하니 있는데. 아! 도대체 왜 나 따라다니는 거야? 어려운 건 아니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. 부탁? 그게 뭔데? 사실 나는 작년 육상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거든. 당일날 대회를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. 그게 한이 돼서 아직까지 이승에 떠돌고 있지.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육상대회에서 1등을 해줘. 뭐? 내가 왜? 그리고 나는 달리기에 재능이 없다고. 그리고 하기도 싫어. 아니! 아까 집으로 들어갈 때 내가 보니까 넌 달리기에 대한 엄청난 재능이 있어. 그리고 또 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지. 평생 너를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내려줘야겠어. 그건 싫은데. 알았어. 그러면 나 뭘 해야 되는데? 앞으로 육상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널 최고의 육상선수로 만들어줄 거야. 그러니까 저주받기 싫으면 내일부터 런닝을 시작한다. 알겠나? 그 싫은데. 싫어? 그럼 어쩔 수 없지. 그럼 엄청난 저주를 지금부터. 알았어. 한다고. 빨리 자,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이야.
아, 근데 네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잖아. 이것도 트레이닝이다. 빨리 자라.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자, 그러면 특훈에 들어가도록 한다. 일단 런닝머신 탑승. 자, 만약에 이 런닝머신에서 떨어진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이 당근 채찍으로 후드로 때려주겠어. 당근과 채찍을 둘 다 먹여주지. 아, 나 진짜 힘들어.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. 이 녀석이 당근 채찍. 빨리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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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나 진짜 못하겠어. 진짜 못 가겠다고? 그럼 지옥을 보여주지. 빨리 뛰어! 알았어!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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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안 되겠어. 진짜 힘들어. 뭐? 힘들어? 그러면 안 힘들게 해주지. 자, 만약에 떨어지는 순간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야. 나도 가보진 못한 곳이지. 야, 너 저런 걸 까는 게 어딨어? 뭐? 너? 이게 선생님한테? 아, 나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라고? 난 내려갈 수 없어, 오늘 하루 동안. 너무해. 자, 빨리 들어. 들으라고.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? 120km밖에 안 돼. 빨리 들어. 야! 야, 진짜 너무하다. 야, 나는 겨우 7살인데 어떻게 이걸 들어? 그리고 이거랑 달리면 대체 무슨 상관이야? 몰라. 나도 TV에서 봤더니 이걸 하면 좋아진댔어. 이게 그리고 마이데꼬를 해? 또 죽었어 너. 어딜 선생님한테. 빨리 지옥의 트레이닝이다. 빨리 해라. 넌 진짜 살아만 있었어도 내가 가만히 안 뒀어. 응? 죽었는데 어쩔 거야? 빨리 해! 힘들어. 더 이상은 못 가겠어. 하나, 둘, 셋, 따! 하나, 둘, 셋! 야, 빨리 출발해! 하나, 둘, 나 힘들어. 안 돼. 뭐? 겨우 이 정도로 포기하는 거야? 못 달리겠는 걸 어떡해. 아무래도 동기부여를 해줘야겠구만. 너 몸무게가 몇 킬로냐? 뭐? 갑자기? 숙녀한테 몸무게를 물어보다니 실례 아니야? 저주를 내려버리기 전에 빨리 말해! 난 당연히 정상 체중보다 조금 과체중. 크크크크크크. 사실 달리기는 10분당 100칼로리가 소모되는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. 뭐? 진짜? 그래, 달리기를 잘하면 몸무게도 빠지고 다리도 길어지면서 멋진 여성이 될 수 있다고. 그런 게 있으면 진작말 했어야지. 야, 역시 재능충. 같이 가! 좋아요, 구독하기 꾸벅.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? 너무 긴장돼. 괜찮아, 너라면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어. 우리의 투콘을 기억해. 화이팅! 화이팅! 실적? 에? 뭐야 얘, 송해 송이는? 뭐? 애송이? 그래 예성아, 너같은 예송이가 태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난단 말이야.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간 게 어때? 왜냐면 우승은 내 차지니까. 이게 진짜 초면에 지금 뭐야? 지금 말하는 그게 뭐야? 흥. 요루야. 왜? 저 녀석은 내 생전에 라이벌이었던 녀석이야. 내가 대회에 못 나와서 저 녀석이 우승을 했었지. 조심해. 저 버릇 없는 자식은 확실하게 이겨볼게. 그래, 파이팅! 파이팅! 올로로로.
좋았어. 이 페이스라면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다고. 가자. 에이 녀석이. 이야. 요루루, 빨리 일어나서 뛰어야지. 뭐 하는 거야? 나 아파, 아프다고. 겨우 그 정도의 몸싸움으로 여기서 포기할 거야? 우리의 그 어마어마했던 그 특훈 다시 떠올려 보라고. 좋아, 이 정도라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지. 아, 뭐야! 내가 이딴 애송이한테 지다니, 말도 안 돼! 유루야, 고마워. 너 덕분에 나도 이제 성부를 할 수 있게 됐어. 드디어 나의 인생 목표인 1등을 대신해 주다니. 뭘, 이 정도쯤이야. 나한테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지. 그럼 난 너의 재능을 눈여겨봤다고. 몸이.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. 유루야, 잘 있어. 제가 고마웠어. 다시 만나지 말자. 나도!